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백일하의 부정선거는 드러났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첫째, 학자들, 전문가들, 최고의 컴퓨터 이 박사님들이 프레스센터에 모여서 우리 포럼을 했는데 사람을 딱 지목했습니다. 다섯 명. 중앙선관위에 있는 다섯 명, 전산 담당자들 다섯 명, 이들이 조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하는 그 장재현 박사님이 화요일 날 공식적으로 그 다섯 명을 형사 고발한다고 합니다. 예. 물론 우리 변호사들이 열심히 함께 참여하고 돕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빵표 나온 지역,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십시오. 위로. 빵표 나온 지역 보니까 73개, 그 다음에 또 한 표 위로 올려주시면, 한 표 100개, 그 다음에 두 표, 세 표, 거의 뭐 450개 가까이에 예, 빵표, 한 표, 두 표, 세 표인데 이것을 우리가 각 그 선거구별로, 투표소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완전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드러난 이상 이제 책임은 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학성입니다. 네. 또 장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장일 목사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밝혀내느라고.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준환 목사입니다. 또 우리 대구 또 홍동명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별세계 황규성 장군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장일 목사님. 네. 고생 많았어요. 아이 고생은요. 현장 가서 그 장씨가 그 대단하네. 그 장씨가. 장재원, 장학일. 아, 그거보다 네. 우리 이 정광욱 목사님 광화문 세력들이 이번 선거 후에 우리가 한 표도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응집력이나 이런 것들 다 실망하고 다 떠나간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아, 이 전 목사님도 기운이 빠져 있고 이러다 보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로 갈 것 같더라고요. 끝나는 거지. 난 미국으로 네. 이민 가버리니까. 아, 뭐 이민 가라고 그래도 못 갈 사람이지만 그러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분명히 여론도 좋았는데 뭐가 문제일까 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0표, 1표, 2표, 3표 뭐 이렇게 나온 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부정선거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광화문이 정광훈 목사님이 했던 그 모든 것이 도둑맞았다 이거죠. 사기당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동네까지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 목사님 리더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이. 아. 그래서 사명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를 했더니 빵표 나온 지역이 뭐 서른 표도 나오고 네. 뭐 한 표 나온 지역도 뭐 20표도 나오고 한 표 나온 데가 부산에서만 31표 나왔습니다. 이야, 이건 완전 사기네. 그것도 사기. 그것도 목사님 네. 그 이게 생명을 내놓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혀 못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부정선거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당원으로서 나서야 되겠다 네. 하는 분들이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최소한도 미니멈으로 확보된 숫자잖아요. 그렇죠? 미니멈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현재 최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최저. 예. 아, 이건 초기현상이에요. 초기현상. 예. 저기 김학성 교수님. 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제 20년 선거를 해봤잖아요. 이거 총 지휘자는 북한이라니까요. 북한. 그러니까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이 중앙선관위가 움직이고 또 종북주의자들이 움직이는 거. 이것도 이건 저 사형 아닙니까 이거?
북한의 지시에 적들을 위하여 일하는 일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헌법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는 충분히 북한이 저렇게 책동을 했을 것이더라고 이제 우리 의문을 가지신 건 맞는데 아직 이제 그 북한의 계획적인 책동에 의해서 선관위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아직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목사님. 그건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예. 근데 여하튼 뭐 다 아시지만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에 부정이 있게 되면 정권을 그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 정권이 정당하다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92석의 의석 자체가 정당한 의석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거 자체의 부정은 민주주의의 사망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1대에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특히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은 여론조사와 그 결과치가 상당히 유사한데 자유통일당만큼은 6%의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표 이상이 빠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종의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중심하셔서 만들어진 각종의 사례들을 보면 정말로 자유통일당의 국회 입성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획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518개는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은 내가 그 김종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쌤소리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이제 안 했는데 그러나 메시지는 내가 10만 통 보냈는데 이제 빨리 알아서 기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알아서 기시고 빨리 우리가 10만 명이 동시 시청이 이루어져야 이게 대한민국이 뒤집어집니다. 자, 빨리 일락일락 해주시고 계속 전화해 주세요. 다시 점검해 드리면 김종대 23명 광역위원장들이 전달 254개 실행위원장한테 전달은 기계처럼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훈련이 돼가지고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54명의 실행위원장님들이 3,518명 자유마을 대표들까지도 이거는 기계처럼 이건 뭐 이건 완전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문제는 3,518명의 실행위원장들 그 다음에 A조 그 다음에 B조 합치면 7,030명입니다. 7,030명이 동네 있는 12명 동네 12명 그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직책을 자기가 개발해서 60개, 64개까지 개발한 현저 동 책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항상 여기서 지금 태클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좀 시킨 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 동 대표님들께서 연구도 하시고 만나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대화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해서 동네 그 조직 12명 조직 동네 12명 조직 한번 띄워봐요. 동네 12명 조직. 요게 이제 딱 다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딱 10만 명입니다. 요게 대표, 부대표, 총무, 서기, 회계, 조직부장, 사업부장, 언론부장, 문화예술대표, 행사기획대표, 또 교육부장, 콜센터, 포스트 모바일, 자유일보,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선교카드, 팀담당, 그 다음 여기에 뭐 추가로 여러분들이 다 더 넣어도 됩니다. 뭐 해병대, 개병대도 넣어도 되고 안보단체도 넣어도 되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창의적으로 해주시는데 일단 이 12명의 조직이 들어오면 딱 10만 명이에요. 요거까지 들어오면 10만 명이 동시 시청되는데 이것이 돌파 안 돼가지고 선거고 뭐고 대한민국이 결국은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전열한 목사님. 예. 결국은 이 목사님들의 의식 구조가 문제란 말이야. 예. 목사님들이. 예.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한 사람 들어 있어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아침에도요. 네. 오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자유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은 다 드러난 것 같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남 쪽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이걸 부정선거가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윤석열이가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 말을 했죠. 같이 하지. 너도 같이 하고 나도 같이 하고. 그래야 이게 뭐가 나라가 이게 바로 세워지든지 뒤집어지든지 하지. 이렇게 되겠느냐.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인식을 못하고 첫째는 또 인식을 한 사람들도 목사님들이 참 비겁해요. 안 나와. 안 나와. 드러나지를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예. 그래서 왜 그러는가. 이게 딱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좌파들이 한 15%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디나 있어요. 어디 있지. 근데 이제 아니 전두환 교회도 있을 걸.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목사를 뒤에서 어떤 분은 그런데요. 앞에 딱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그 친구 앞에서 아이씨 막 그러면서 은퇴금 안 준다고. 아 옛날에 그 목사님 한번 어디 지나가니까 송정님과 어디서 광주 막 그 어떤 청년이 막 그러지 않던가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방송 끝나면은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목사님들 열이 끌어낼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보고하고 좀 이렇게 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홍동민 목사님. 예.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가 교회에서 넌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히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목사들이 왜 그 성경은 그대로 실천 안 하는 거야? 뭐 그 성경 말씀이나 엘리야 갈멜산에서 머뭇거리는 중도에서 머뭇거리는 그 세력이나 전부 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래. 예수님 명백하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알려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하게 이 진리에 대한 정체성에 지금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은 말씀에 의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멋대로 애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거는 감춰버리고 자기 유리한 거 그런 것만 전하다 보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져 내려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돌이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자극 강력한 자극 외부적인 타격 이 어떤 고난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이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는 나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잡에서 못 깨닫다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이렇게 눈앞에 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우리는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속 국민을 깨우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기손 성도들만이라도 깨어나면은 그래도 다행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을 기존 시내가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그 강화문에서 아랫분인가 그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상 그 머뭇거리는 자들뿐만 아니고 바알 선지자들이나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 아닙니까 그게? 오늘도 진리를 바로 선포 못하면은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거짓 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그 기손 시내까지 다 목을 잘랐듯이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지고 춥추고 광란한 그름들을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 목을 갖다가 하루에 3천 명을 잘랐듯이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응징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든지 그 저 반역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반역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정의의 칼로 모세 시대 때도 네. 고라의 물이 있잖아. 그 땅 꺼져가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땅 묻어버린 그래서 어제도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역사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할 것을 소돔 고모라 한 시대를 경
사회적 용어를 리셋이라고 말하잖아요. 확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 아, 또 야 유식해졌어 갑자기. 야 유식하고 천억 나는데 뭐 맨날 박사를 가면서 뭐 새삼스럽게 뭐 유식하고. 그래서 참 이 한국 교회 뭐 교회가 이 상태로서는 절대로 이 깊은 잠에서 안 깨납니다. 너라도 그 선장이 내려가 가지고 뭐 찾는지는 모르지만 야 이 새끼 왜 여기 DB 자고 있어 이게 다른 사람 다 죽는다 가는데. 다른 자 여쭤보자 하는 건 야 이 자식아 빨리 깨라 이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야 정신 차리잖아요 그때 발길로 걷어 차이대 그러니까 발길로 지금 걷어 차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완전 땅바닥에 벌어진 그런 참 소금처럼 사도행전 바뀌는. 10장에 보면 천사도 내려와서 잠자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발로 찼다 그러잖아 옆구리를 예, 예, 예. 천사도 발로 차는데 말이야 이 목사들 발로 차버려야 돼 이것들 다 저기 황준호 장로님, 고신 장로님, 예. 고신은 유독하게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자랑을 하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2의 신사참배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고신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했다고 자랑만 뻥뻥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불의에 대해서 굴복하는 거 이거 신사참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신 장로님. 목사님 말씀이 맞죠. 네. 네? 네. 아 정말 뭐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그 저 토요일 날 우리 집회하고 저 구호 집회하고 이제 어제 하고 이렇게 보면서 특히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국가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부정선거를 확정짓고 이거 안 되겠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을 팩트라도 내놓지 않는 우리 신문 방송 정말 저는 참 그 뭐 절망감을 갖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개혁신당을 제외한 그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그 서울역에 나와서 인원은 우리의 뭐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3분의 1이 뭐예요? 그건 뭐. 그거는 계속 냈습니다. 2,000명도 안 되는데. 뭐 잘 아시지만 김호중이란 그 가수 그 가수의 하나의 어떤 일탈 이런 것은 지금 뭐 일주일 이상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민주주의가 넘어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걸 두고 있는 이것을 약속이나 한 듯이 방송 신문 하나도 안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이거는 저는 뭐 국힘당은 뭐 벌레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도 방관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지금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실망스럽고 저는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깨닫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개혁하자는 건데 정치를 완전히 바꾸자는 건데 네. 나라 망하는 것을 지탱을 다시 하겠다는 건데 충성도가 그러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을 찍은 숫자 자체가 더 많았으면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 뭐 우리 고신교단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한번 보고 목사님 네, 이거 보기 전에 열불난다 노래 한번 듣고 다 열불나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 열불나서 들어봐요. 했던 집회 그 드론 영상 그거 준비됐으면 준비해 주시고 장인 목사님. 네네. 열불 나요? 열불 나죠. 지금 열불 나고 그 저렇게 어려운 나라를 잘 살게 했는데 지금 네. 대한민국이 네. 그 문재인이 있는 동안에 네. 국가 부채가 네. 엄청나고 그다음에 천조 천조. 예, 개인 부채 그다음에 네. 회사 부채까지 오면. 나라의 부채가 전체 212%가 되더라고요. 76년 동안 저 빚이 저 600조밖에 안 됐는데 이 문재인 이 아 또 계좌 이렇게 나오려는 얘기죠.
1100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면 그렇고 기업 부채, 가계 부채 하면요. 우리나라가 네. 엄청납니다. 한 4천조. 위기요, 위기요. 자, 오늘 장일 목사님 네. 준비해 온 영상 자료, 자료 그 설명 한번 해. 지금 부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지금 일하는 분들하고 통화하기 전에 동영상 보면서 통화를 전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그래.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부정선거 이거 우리 기자가 가서 이거는 계속 반복해. 부산이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거 또 틀어드립니다. 어허. 부정선거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네. 아이고 9표나 됐네. 아니 사전선거가 40표 나왔다니까요. 사전선거가 40표 나오는데 0표가 말이 됩니까? 참. 자 여기 보면 아 이분이 아주 대단하세요. 4년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잘못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자유통일당 찍으려고 4년을 기다렸다. 2010년도에는 또 강남 집회를 갖다가 제가 많이 못 나가도 한 20분 이상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게 잘못 찍는다 이게 말이 안 맞고 그다음 집사람도 마찬가지. 집사람도 이게 처음에는 또 이렇게 그 2020년대는 또 뭐 이게 저하고 반대였는데 지금은 돌아와가지고 저보다 더 열정이 또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통일당 찍었죠. 네, 매달 많은씩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어떻게 되냐면 자유통일당 당원이기 때문에 네. 대국본도 있습니다. 대국본도 많은 빠지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당원 자유통일당 많은 빠지고 네. 신문도 제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당을 찍을 이유는 없다. 예, 이것이죠. 예, 하나에서 여기까지 따져봐도 다 없죠. 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표만 이상해도 뭔가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벌써 두 표가 나왔잖아요. 분명히 이번에는 진짜 부정투표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꼭 밝혀야 된다. 네. 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나오는데 그 PDF로 좀 바꿔주실래요? PDF로.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이분이 지금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됐네. 네, 여기가 0표인데 지금 9표인데 장전일동 0표 맞아.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저기 실행위원장으로 계시냐면 이민호 전도사님이 실행위원장으로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해보니까 이 확인서를 지금 받으려고 대기하는 분이 새벽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그 이렇게 서로 지금 이제 자기도 자유통일당 예, 찍었습니다라고 이거 지금 통화가 되면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찍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천막을 다 잊혔대요. 서로들 와서 한다고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아마 수십 명이 몰려 나올 것 같다고. 무슨 저게 사전 네. 저 지역에서 사전 투표가 40표 나온 거예요? 네, 사전 투표가 이 금정구에서 40표가 나왔어요. 그럼 저기서 0표는 본 투표만 말하는 거예요? 투표, 당일 투표. 당일 투표. 네. 사전 투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전 투표는 아니 사전 투표는 네. 사실 우리는 당일 투표를 하자고 조사. 아니 우리 있거든요. 여기는 사전 투표 더하기 당일 투표까지 합해서 빵이요. 이제 금정 1 지역은 당일 투표가 빵이고 사전 투표가 40이었는데 사전 투표가 40이면 당일 투표는 100표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저 그 위에 다시 올려봐봐. 자 지금 저한테. 목사님 통화 한번 하시죠. 물어보시고. 예? 자 이민호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해 보시죠.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 저. 우리 진행위원장님은 나하고 너무 잘 알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우리 교회까지를 2년을 다녔어. 2년을 예, 예, 예. 교회 출석을 2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금정 1구 거기가 담당이신가?
아, 저는 수영군대 금정구하고 기장에 지원을 갔습니다. 아, 지원을 갔다. 네, 지금 5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도 파라솔을 펴놓고 네. 어, 금정구 현장에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받은 오늘 아침에도 8시 반부터 기다려가지고 성관위에서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하하. 예. 세상에. 이렇게 열화같이 지금 뭐 다 통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네, 사기. 네네. 네. 언제 네. 부산역 광장에서 예, 예. 뭐 언제 날짜가 될지 모르지만 내일이라도 해서 부산역 광장에서 일단은 부산시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이 한번 강력한 항의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네. 나중에 또 구별로 네. 구별로 전부 다 또 이제 한번 하고 작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 조사를 해주시고 예, 예. 계속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우리 전도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어 각 지역별로 254개별로 저 선거용 차량을 한 대씩 다 만들어 라 그게 꿈인데 그 곧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제 예, 그래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전국을 그냥 막 뒤집어 버려야 돼. 안 되겠어요. 네. 네, 네. 그래요. 전도사님 예예. 예. 물어보세요. 예, 사전 선거는 우리가 40표가 나왔습니까? 지금 사전 선거가 몇 번 나온 거를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0표라고 네. 하는 게 0표라는 게 사전하고 합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전 사후는 합친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사후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합친 거라니까 사전 선거 하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부 합친 것이 빵이 되니까요. 근데 저 죄송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개표한 아, 결과가 빵이에요. 예, 사전과 당일을 합쳐서 0표라고 네. 한 것인지 네, 아니면 네. 당일만 0표라고 된 것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죠. 아닙니다. 제가 총괄하고 네. 그 지역에 있는 그 투표위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가지 마. 내 말 들어봐. 다시 띄워봐. 저기 빵표하고 저 도표 다시 띄워봐. 저 위에 다시 띄워봐. 자, 다 띄워봐. 띄워. 위에 빵표하고 도표 있잖아. 빵표 한 표 두 표 그 다시 띄워보라고. 위로 다 띄워. 빵표 한 표 두 표 그렇지. 위로 저 위에 띄워. 자 보세요. 저것이 사전 투표 더하기 현재 투표 더하기 다 합해서 빵표란 거야. 저것이 저 빵표 지역이란 말이야. 그저 전부 다 합한 것이 빵표고 다 합한 것이 한 표고 다 합한 것이 두 표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사전 선거를 빼고 한다면은. 이거는 몇 배가 되겠지, 몇 배가 된다고, 이것도. 몇 네. 배가.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자기는 무슨 설명해 네네. 주시고, 일단 부산은 하여튼 우리가 군중대회를 우리 한번 저.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다음에 하나. 자, 뭐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 여기 보면 강서구, 여기도 좀 통화 좀 해주시고요. 여기는 하정연 권사님이 실행위원장인데 얼마나 의욕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한 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두 표가 더 추가가 돼서 32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움찔움찔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데 아 의욕이 대단하세요. 자 우리 예, 통화가 되면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표. 예, 와 대단하다. 30표. 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강성구 녹산동에 계시는 이제 권사님이고 여긴 기장군인데 네. 여기가 3표 나왔잖아요. 기장은 부산이잖아. 네. 아 통화가 됐네요. 네. 자 우리 하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뵈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그냥 완전 그을이었더구만. 예, 네, 너무 애쓰셨고 네.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하고 통화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직책이 뭐지? 실행위원장인가? 네네 이번에 아. 신임으로 신임으로 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 제일교회 교인입니다. 아, 그다음에 네. 그러면 거기가 그 강서구 그다음에 어디야? 그 기장군 제 아니요. 강서구는 녹산동. 강서구는 명지 1, 2동, 가덕동, 녹산동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렇구나. 거기서는 저 원래 여기 저 발표된 데는 몇 표 나왔어요? 한 표인데요. 한 표? 네네. 이놈의 새끼들이 정말 이 때려 죽일 놈들이 말이야. 아니
한 표는 우리 시행위원장님만 찍어도 한 표인데 말이야. 어? 예, 그렇게. 근데 지금 예, 조사해보니까 네. 조사해보니까 몇 표 정도 나왔어요? 네네. 원래 저기 국민대회 가서는 31표였는데 한 명이 오늘 더 나와가지고 32명이고요. 투표 확인증은 13명을 받았는데 한 명만 더 받으면 14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완전 사기네 사기야. 응? 이거 완전 사기야. 하여튼 이제 내가 빨리 날짜 잡아가지고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어떻게 장소가 되는지 몰라서 부산역 광장에서 민중대회를 한번 해야 돼. 우리도 민중대회를 한번 해서 완전히 이걸 나라를 엎어버려야지 이거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어. 계속 네.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주시고 예, 위원장님 그게 기장에서는 원래 3표였는데 7표 나온 거 아니에요? 기장 아니 기장은 아니고요. 저는 강서구 녹산 제6투표소에서 아 녹산은 한 표인데 32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강서구 녹산은 네. 6투표소에서 한 표 네. 나왔는데 현재 우리가 찾아낸 게 32표지요. 네. 그렇죠. 아, 네, 네. 이거는 바로 5.16 혁명으로 이거는 가야 바로 돼요. 부정선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네. 우리 권사님.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목사님 저기 나오신 분 모두 바람이 똑같지만 이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정이라는 자체를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래. 하여튼 우리 1차 목표가 우리 아침 방송 실시간 10만 명이 저 동시 시청하는 거니까 최대한 들어 힘을 써서 계속 전파해서 빨리 한번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그 우리가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골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되면 이제 부산에 그 개표 저 투표했던 분들 부정선거로 한 표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앞장서서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생명 내놓은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방송실 혹시 어제 토요일 날 집회 그 드론 영상 있나요? 없어? 야, 들어봐요. 잠깐. 그럼. 아, 요거 네, 다 자, 끝내고 하지. 그렇지. 자. 들어보시고 와, 땀 많이 왔어. 이게요, 저기 그 덕수궁이죠, 저 뒤가. 거기에 사람들이 막 항의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음향도 안 나오고 영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김바울 장로님한테 왜 거기는 거 안 나오냐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허락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허락을 안 받아서 그것도 그렇고 저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 몰랐어. 제가 저기를 목사님 앞에서 할 때 저걸 샅샅이 다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 길 따라 이렇게 쭉 갔는데 제가 아니 우리 김바울 장로가 믿음이 부족하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밀려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그 우리 그 여기 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로 너 책상 빼라 막 싸움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끝날 때까지 다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특징이에요. 중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목사님 지금 저 경찰이 왜 저쪽 두 칸 정도를 더 늘려주지 않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민노청하고 형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게 핑계는 뭐 형평성도 핑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경찰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이미 정권이 이재명한테 넘어간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정권이. 아, 목사님처럼 참 이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미 저쪽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3년 남았는데. 3년 남았는데. 아니 가짜들이 국회의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도 보통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게. 저 보면 참석자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앉았어요. 정말 저희가 아니면은 저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민노총 같으면 일부러 사고를 유도하죠. 그렇죠. 보통 네. 민노총은 시위할 때요 가로 세로 1m요. 그래요. 한 사람 한 1m 가로 세로 해가지고 그 전시 효과를 누리려고 한다고. 지금 우리는 보세요 저기
저쪽에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이요.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 나와버리면 지금 저 차량 다닌 저 자리를 채우고도 남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 저 도로가에 반대편에 차 다닌 반대편에 도로가에 서 있는 사람 보라고, 저 영상을 보라고, 저기 청계광장 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경찰 쪽에서 7천 명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문 열어주겠다. 미친놈들이 곳곳에 있어. 저게 7천 명이에요?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저기 못 쓰니까 카페가 되들어와서 유튜브로 하고 있고, 그 막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저게 통로가 두 개 이상 확대가 안 되면요, 나올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니까. 아니 그 뭔가 집에서 저 아예 집에서 있자. 가봐도 우리가 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유튜브로 보자. 유튜브로 하자. 그런 사람이 목사님 많겠죠. 많아. 예. 제가 5월 1일 날 그 노동절 날 민노총이 데모하는 거 봤거든요. 실제로 가서 봤어요. 저기 그 코리아나 호텔 그 커피숍 이렇게 비치에서 봤는데 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격이 한 1m씩 그래, 의자를 그럼요. 1m씩 벌려놔. 1m씩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위를 하러 나가더라고요. 맞아. 얼마 하지도 않고. 맞아. 그런 걸 보면은 이건 그냥 거기에 비하면 몇 배지요. 아, 이번에 부정선거를 가지고는 이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의 전음들을 쳐내지 않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폭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이 전혀 보도 안 했거든요. 언론이. 네. 안 하는데 2천 명도 안 모인 서울역 있잖아요. 네, 네. 그 저 여섯 개 정당이 다 합해서 하는 거. 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무슨 조국당, 뭔당 다 합해서 하는 거. 그거는요, 세상에 영상을, 옛날에 우리가 저 10월 3일 날 했던 우리 영상 있잖아. 그 영상을 거기다가 돌렸어요. 그렇게 많이 왔다고? 그렇지. 그게 성창경 TV에서 보도를 했다니까. 예. 아니, 남의 영상을 서울역 영상에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다고, 읽고 있다고요. 절대 안 속죠, 이제는. 그렇지. 지금 이 부정선거 이 속이고, 이따가 이제 그래프 한 번 더 보면 되겠지만, 아까 허던 거 한 번 마저 한 번 더 합시다. 그래. 보면, 자, 거기 보면 여기도 기장군에 세 표 나왔던 것이, 진성당원으로 7표가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조사하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10표 나온 지역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저한테 그 전라도 지역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그렇지, 맞아. 예. 목포에도 뭐 1표 나온 지역이 46표가 나왔다 그래. 네네.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제주도 뭐 이런 여러 군데 나오는데. 광양. 예. 이게 실행위원장님들이 오늘 모인다고 하니까, 실행위원장님들이 오늘, 아니, 저 총괄들이 오늘 모인다고 하니까, 총괄들이 모여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명 걸고, 0표, 1표, 2표, 3표 나온 데만 각 지역에 찾아내십시오. 그래야 지역별로 우리가 폭동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나라가. 이걸 국가의 대통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부정 집단들을 우리가 압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고, 또 우리 전 목사님이 그동안에 자유통일당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생명선 했는데, 아, 여기서 표를 도둑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참. 지난 토요일 날 그 누구야, 석동원 변호사님이 옆에 와 있길래 제가 보여주면서 당신 국회의원 자리 사기당해서 뺏겼다고 여기 있지 말고 좀 제발 좀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부산 사람들 만나러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더니 안 만났대. 예, 참. 아니 오늘 저 총괄위원장들이 어디서 모여? 저기 대전. 저기서 모인다고 하는데 대전에서? 대전? 예. 네. 아니 전 목사님도 몰라요? 난 몰라. 아니 그건 나한테는 요즘 보고 안 하고 장학인한테만 보고 한다니까. 아니에요. 나는 저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하다가
아, 오늘 총괄 아니 총괄이 전화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아니 모임을 갖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총괄 위원장들은 뭐 거기는 숫자가 적으니까 23명이니까 네. 뭐 보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모이는데 일단 내가 김종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어차피 또 모이면 이거는 이제 혁명으로 맞짱 뜰 길밖에 없어요. 네. 아까 우리가 열불난다 철불난다 이게 노래 듣고 다 우리가 그 똑같은 마음인데 근데 천불나고 열불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라니까 박정희. 그러니까 역사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박정희 하나의 결단으로 어? 그 내가 늘 연설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라고. 그 효과가 지금 이번에 끝이 나버렸어요. 저쪽이 192석 하는 바람에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오래 못 가게 생겼다고. 어? 박정희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오늘날은 이 정치 지도를 중에 박정희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박정희 같은 일을 우리 광화문이 이제 하려 그래요. 할 수 없어. 정치인들이 안 하니까. 어? 정치인들도 안 하고 말이야. 응? 군대도 안 하고 말이야. 경찰도 안 하고 말이야. 목사도 안 하고. 목사는 더 안 하고 말이야. 네. 목사들은. 예? 그래서 박정희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세상을 대한민국을 세계 여섯 번째 나라로 만드는 거야. 한 사람의 결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고 광화문에 얼마나 숫자가 많아. 광화문에 에? 광화문에 이 숫자가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연합하면 박정희보다가 100배 일을 더 할 수 있지. 우리가 혁명을 할 수 있죠. 왜 혁명을 못하냐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 혁명 공약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각오로 이런 각오로. 자, 광화문은 전체다 이렇게 무장돼야 돼. 자, 다시 한번 들어봐.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 손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조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한 사람의 결단에 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거든. 황교안 장군님. 예. 박정희 소장 한 사람의 결단에 예. 선후배를 비롯하여 뭐 백선엽을 비롯하여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의 결단에 동시에 저렇게 딱 다 참여를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여를 했을까요? 실제로는 그때 혁명군에 포함된 그 규모는 5%입니다. 5%. 5%? 예. 아. 사단으로 따지면은 5개 사단입니다. 아, 5%밖에 안 됐는데도 예. 저렇게 많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저것은 혁명 그 셋째 날인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예. 혁명에 찬성한다고 가두 시위를 나온 겁니다. 아, 근데 그게 전부 합하면 5개 사단밖에 안 돼요? 예, 예, 규모가. 그럼 5개 사단이면 숫자로 따지면 몇 명이 되나요? 1개 사단이 몇 명이 나요? 주로, 대충. 그 사단이지만은 5개 사단 규모로 쉽게 하면은 사단, 최명신 사단장 5사단 예. 포함해서 나오는데 예. 전체가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예. 전방에 있는 부대는 경계 부대는 그대로 두고 우리 그때 구사단 같은 경우는 29년, 28, 29, 30년대인데 사실은 30년대가 예비연대이기 때문에 30년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저 3군 사령관이던 네. 저 이근영 장군이 네. 전화를 했습니다. 연대장한테. 연대장이 19기인데 김봉규 장로님이라고. 너는 내가 직접 내 육성으로 내가 전화해서 지시하지 않으면 부대 절대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30년대가 나가야 되는데 30년대가 못 나가니까 그 한강 한강 쪽에 경계부대인 29연대 이필섭 장군이 연대장인데 나갔죠. 이필섭 장로님이 그때 저 그 5.16 할 때 그래도 나섰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12.12 때 이것처럼 그 사단이 나오더라도 그 사단의 규모가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일개 사단 중에서 뭐 일개 연대, 예비 연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규모로 봐서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현재는 편제로 봐서 1개 사단이 몇 명이에요? 15,000명? 12,000명 정도 되죠. 그럼 5개 사단이면 60,00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세력이 더 커. 광화문 세력이 크니까 우리가 넉넉히 우리 혁명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목사들이 문제란 말이야. 이 목사들이. 홍 박사님. 예. 아니 목사들이 왜 성경대로 왜 안 하냐 말이야. 목사들이 왜 말이야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게 뭔 소리 개소리 아니야 그게 아니 목사님 전 목사님 네. 내가 요번에 토요일 날 가보니까 누가 와서 나에게 막 목사님 그래요 보니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숨겨둔 7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너무 욕하지 말고 안 나오는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 나라를 바꿔봅시다 이러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유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안 실제... 그래 여기도 봐라 댓글에 개소리 맞다 그래. 아닙니다. 개소리.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합동층 목사들 말이야. 다녀 보면. 장 목사님 말한 대로 목사님들이 그래도 추측이 돼갖고 운동을 해요 이것을 하기는 뭘 해 나 강화문에 나오지도 않는데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정이 안 됐어요 다녀보면 목회가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사이즈가 좀 큰 교회가 없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 나오던 사람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반대요. 반대요? 참나. 그럼 아니 어차피 그것들 죽쟁이들은 내쫓아버리고 네. 새로 딱 선언해버리면 네. 배가 더 모여버려 오영석 목사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 용기를 못 가진다니까요. 욕도 못하면 목회 그만둬야지. 목사님 우리가 목회를 왜 해. 교회건 또 뭐 지식인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목사님. 네. 끓는 가마가 북에서 하면 남쪽으로 기울어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가면서 봐. 자, 기울어줘야 대한민국 정신 차리죠. 장로님 그 성경 좀 안 해. 혁명. 아니 목사님. 자,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기울어져서 일부가 저 끓는 걸 경험해 봐야 다 정신 차리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런 말 하면 안 돼. 에레미야가 그래서 늘 우는 거예요. 울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얘기해줘. 그러니까. 근데 요즘 우는 놈도 없어. 아니, 혁명이라는 것이요.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맞아. 예, 그, 저, 뭡니까. 그, 다윗도 보면은 울분에 찬, 그 당시에 맞아요? 보면 예. 분노하는 그, 그 사람들이 다윗과 더불어서 해가지고 다윗 왕국을 건국하잖아요. 그렇죠. 버림받은 역사 예수님 제자들도 갈릴리 촌 출신들이 그 며칠 가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형교 안 한다고 자꾸 욕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이 나와요. 그럼 그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공주 붕 떠요 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을 가지고 한국교회 전부 다 참여한다 이렇게 좋게 또 이야기도 하고 유인해가지고 아주 울분에 차이돼 분노가 쌓이든다니까요. 아니 분노가. 근데 어제도 광화문에서 우리 주일날 연합예배 했는데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토요일하고 거의 비슷해.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폭발한다니까 이거 저기
인천 지역에서 동영상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있거든요. 짤막하니까. 아니 그러게 장 목사님이 지금 해놨는 거 이거 해놨는 걸 이걸 불붙여가지고 아, 이거면 돼요.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 지금. 이거면 돼요. 어, 해봐. 사전 해봐. 투표는요. 이건 부정선거를 위해 만든 거거든 이거. 아, 그래 이걸 강조해. 예, 예, 그럼요. 예, 예,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프레임을 그렸자 됩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여기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바꾸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 있죠. 빠져 있죠. 아.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공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 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임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렸나를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참.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 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저거는 뭐 양쪽 붙이나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하 세상에 저거 살짝? 예, 이렇게 빼는 거.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야, 뚜껑 닫고 원래대로 네. 빗장을 걸면 완전 사기네. 붙인 것 같지만 안 붙인 거예요. 완전 그렇죠. 사기네, 저거 완전 네. 사기네, 저거 완전 사기요. 아니 더 이상 더 무슨 저 증거가 필요해 저거. 그러니까 저거. 폭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제 보세요 이거. 저 세상에.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아이차, 확인해 보니까 기가 막히네, 그거.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아이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 구역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조금 이거 보고 보니까 그 마술사들이 마술 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세상에. 아, 저렇게 관리가 호술할 수 있냐 말이죠. 양쪽만 예. 살짝 뜯으니까 예. 바로 열리네요. 아니, 뜯지도 않았어. 그냥 팔이 빼니까. 빼니까. 예. 빼지죠. 빠지죠. 예. 하, 세상에. 저런 봉인지는 붙이나 마나지 저거.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가 저지경이라고요. 사전 선거가.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안 하냐고요. 아니 국민의힘은 뭐 하는데 저런 거 모르는 거야 제가. 아 국민의힘 사람들 앉혀놓고 얘기해 부정선거 없다고 떠드는 놈들이요. 아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왜 그래 그거. 그 새끼들이 왜 그럴까. 이제 내 여기 저쪽으로 다 촛대가 옮겨갔어요. 일단 저 장 목사님 네. 우리가 부산 거 밝혀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한데 17개 시도의 샘플을 다 좀 춘천 뭐 강원도도 3개 네. 예컨대 네.
뭐 경기도도 3개 이렇게 전국적으로 여기 도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힘드시지만. 네네. 그, 이제 부정선거를 각 지역마다 몇 개만이라도 예, 네. 돌아다녀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그 이 부정선거 이걸 파헤치려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그 대국본의 그 총괄들, 네, 예. 그리고 실행위원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동대표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령을 나한테 내려주고 공개를 그들에게 하면 제가 가서. 근데 이것도 기자도 데리고 가고 다 찍어야 돼요. 다 동영상 찍어야 됩니다. 그러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나도 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산 것만 봐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다 있습니다. 전체는 다 체크를 못한다 하더라도 0표, 1표, 2표 나온 지역에서 7표가 나왔다, 10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분명하게 자유통일당만 배제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투표 함도 보면 7번에서 9번으로 뛰었잖아요. 그 네. 박스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 박스 한번 대봐. 예? 저 8번 빼고 근데 장학 이거 여기 올려봐 이거 봐. 네, 저 봐요. 저게 말이 되냐고 저게 도대체가 저거는 이게 양평입니다. 양평. 그러면 양평인데 양평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전국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여기 양평에 계신 분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건데 그럼 7번 있고 8번 없잖아요. 없죠. 그 9번 같죠. 예. 그리고 우리가 8번 찍은 것은 전부 다 기타로 몰아. 기타로 보냈죠. 기타로 몰아넣은 것이 130만 표 아닙니까? 네, 네. 130만 표가 넘고 기타로만 보내도 다행이에요. 무효로 보낼 수 있어요. 무효로. 그렇지. 무효로. 무효로. 그러니까 무효가 140만 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야야, 저기 저 방송실 그 저 성관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타하고 무효하고 두 개 또 합쳐봐. 그럼 몇 개 하나 되는가? 도대체가 그리고 그 저기 제주도 거 한번 좀 띄워줘봐요. 제주도 거에 거기 보면 제주도 거기 보면. 이제 특이하게 나왔잖아요. 제주도 여기 보면 저기 보세요. 8번 있잖아요. 저 뒤에 기타를 분리한 거예요. 10번에서 우리는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 이 앞으로 번호 따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저쪽에 기타 정당으로 10번에서 20번 넣는 건데 이해하겠다고요. 근데 저기는 9번은 원내 정당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8번만 거기다 넣은 이유가 뭐예요? 9번은 없네. 9번은 이 앞으로 나왔죠. 앞으로. 죽일놈들이야. 그러니까 야, 저기 이낙연당 있잖아요. 이낙연당. 거기가 우리보다 표가 적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앞으로 다 뽑아냈잖아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8번만 저기다가 저기 한번 동그랗게 좀 표시를 해봐요. 좀 앞으로 크로즈 조금 더 해줘. 예. 예. 저기 보세요. 8번을 저기다 놓고 콤마 딱 찍고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전국이. 야. 그러면 자유통일당 표는 도둑 맞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전국에서 이 부정선거가 이 지경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비리 집단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인간들이 지금 표를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제가 이제 이게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면 국민의힘도 엄청나게 뺏겼거든요. 그런데 네. 이 국민의힘이 아니 멍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자. 제가요 충남 부여에서 좀 누가 이것 좀 목사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부여. 자 여기 보면 20대 보면 20대 때 정진석이요. 정진석이.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게 그게 정상 투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당일 투표에서 됐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사전도 똑같은 그 사전 투표도 예. 그대로 가요. 그래프가 돼 있죠. 예. 그대로 가요. 근데 20일 때부터 부정했거든요. 20일 때도 가 보니까 한번 넘겨 보세요. 이때는 정진석이가 압도적인 거야. 압도적인 거예요. 얘들이 저기 보세요. 엄청 올려 놨거든 처음에는. 예? 많이 올려 놨어요. 이 그래프 사이를요. 그런데도 워낙 표가 많이 나와서 정진석이가 됐어요. 이번에는. 사전 투표에서 정진석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전 투표도 이겼고 당일도 이겼고, 예, 당일도 예, 예. 이겼고. 예.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22대를 보면요, 보세요. 저 두꺼운 게 된 거거든. 그렇지. 국회의원이. 그런데 당일 투표에 압도적으로 저 이 정진석이가 됐어요. 정진석이가 됐는데 사전 투표를 보세요. 사전 투표를 크게 벌려놓으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도 떨어진 겁니다.
근데 정진석이 왜 가만히 있냐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내용을 장재현 박사님이 전산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야 되는 게 이게 전산 처리하는 게 이렇습니다. 개표를 해가지고 A팀, B팀에서 이게 개수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앙 서버로 들어가거든요. 중앙 서버로 들어가는 순간에 산정 값을 딱 해놓으면요. 거기서 합쳐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요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앞에서도 보면 앞에서 한번 좀 또 한번 보세요. 이게 국민의힘이 얼마나 도둑 맞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아니 그 예 양천구 갑에서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당일 투표 이게 20대까지는 이게 없어. 당일 투표 이긴 사람 사전 투표 이기는데 그래프 모양이 편하네. 같대요. 같대. 올라가면 올라가고 예.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다고. 그런데 21대부터 부정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이 그게 없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교차되는 게 없잖아요. 저기서 교차점이 딱 생기면서부터는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22대 보면 확실하죠. 당일 투표 이겼거든. 구자룡이가 이겼어요. 그런데 황의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사전투표에서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부정투표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볼게요. 빨리빨리 강서구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도표예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강서구을에서 천성준이가 이겼어요. 당일투표에서. 그 사전투표에서 이겼는데 그 공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22대 가서는 이겼어요. 박민식이가 이겼거든.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공간을 확 벌려버리고 투표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데 가서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박민식 씨가 가서 재개표를 요청해야 돼요. 당론이 근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하잖아.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다음에 넘겨보세요. 동작구도. 동작구는 요거 나경원이 워낙 이기니까 저게 저렇게 가야 정상이거든. 맞아. 넘겨보세요. 근데 먼저번에도 이겼는데도 졌어요. 맞아. 이게 그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사전 투표에서 약간 그렇지. 이기잖아요. 그 쟤들이 표를 많이 집어넣어서도 못 이긴 거예요. 나경원을. 그다음에 넘겨보시고 종로구. 종로구는 여기 뭐 정세균이 뭐 사전 투표 이기니까 당일 투표 이기니까 사전 투표 이기는 거고요. 넘겨서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때 황교안이가 나왔을 때. 이때 이낙연이가 당일 투표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이기는데 여기 보세요. 굴곡이 없고 차이가 엄청나잖아. 이 부정선거는 꼭 저게 나와. 22대 가서 보면. 보세요. 이번에는 이겼어요. 최재형 씨가 당일 투표 이겼습니다. 몇 군데만 지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엄청나게 간격을 벌려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중구 우리 동네도 여기서 보면 이게 편안해. 지상욱이가 당일 투표 이겼을 때 사전 투표 이겼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겼는데 이게 부정선거니까 당일 투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졌어요. 떨어졌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혜훈이가 압도적으로 이겼어. 근데 사전 투표에서 지니까 떨어지잖아요. 집어넣고. 아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인천 계양을 원희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송영길이 있을 때 보세요. 당일 투표 이겼을 때 사전투표 다 이기잖아요. 그렇지.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 간격 벌어진 거 보시죠. 사전투표. 당일투표 이겼는데 이게 넣으니까 이 간격이 엄청나게 이 산정값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이번에는 원희룡이가 사실은 한 군데 지고 다 이겼어요. 근데 뭐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저렇게 간격을 벌려놓고 보니까 진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한안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또 넘겨보십시오. 22대를 한번 보세요. 22대는 한 군데 지고 다 이겼거든. 아니 허다못해 이 사전선거까지도 표를 집어넣는데도 이겼어요. 그런데 이 감일동이라는 곳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으면 여기서 추미애가 되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돼. 감일동이요. 네. 추미애가 저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역 아, 부정이라니까. 아니 그거 저 빨간 걸 도표 그거 한번 보여줘봐. 다시 또 한 개 선거구만 파란 거고 나머지는 다 그 보여줘봐. 저건 삼척 동자가 봐도 저거 봐요. 저거 전부 다 빨간 건데 말이야. 네. 그 감일동 한 개만 저 파란 건데 어떻게 저거 지냐 말이야 저게. 그것도 조금 차이도 안 나요. 다시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저 이게 그래프 차이가 엄청 커요. 그렇지. 당일 투표도. 그런데 얼마나 표를 쑤셔넣었으면 한 군데 이겨놓고 그래서 빨리 여기 가서 이거를 빨리 저거 해야 된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일 투표에도 워낙 그 누구냐 저 이용이가 사전 투표도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거지.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으면. 그래서 이 사전 투표는 분명히 비리 투표다. 자, 내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방송 빨리 마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11개 지역에서 지역구에 출마를 했잖아요. 11개 지역. 구미도 출마하고 대구도 출마하고 전라북도에서도 또 출마를 했단 말이야. 익산. 익산에서도. 거기서 2600표나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 출마한 사람이 보통 2000표 이상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우리 당 투표는 2000표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야. 이 도대체가 아니 투표하러 갔는데 우리가 원래 그 우리 지역구에 나온 사람을 찍으라고 나갔는데 아니 당 투표는 저 우리 자유통일당을 안 찍는 예가 있을 수 있냐고 그게. 전라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자유통일당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지. 개인 후보에 던져진 표보다 그렇지. 적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혹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인은 안 찍을 수도 있어도 예. 비례대표는 찍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2000 내가 알기로 2600여 표인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가 900여 표 조금 넘게 나왔더라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사기. 이건 완전 사기. 개인이 2000표면 우리는 3000표는 나와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구미도 똑같아. 구미도 예. 세상에 참 난 기가 막힌 살다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 목사님. 전 목사님이 이제 혁명 가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 부정선거로 다시 정상 궤도로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보세요. 지난번에 지방자치 선거 있잖아요. 지방자치 선거. 지방자치 선거가 사실은 부정 투표가 없었던 유일한 선거예요. 지방자치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는 사전 투표하고 또 당일 투표하고 네. 똑같아. 네, 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 선거는 우파가 다 휩쓴 거야. 네, 네. 서울시의 오세훈도 당선이 되고 구청장도 다 당선되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 그때도 사전 투표했거든. 네. 똑같이 지방자치 선거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사전 투표한 거 하고 당일 투표한 거 하고 비율이 똑같다 이 말이야. 네. 그때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사전 선거하고 당일 투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 이거는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것이 도대체가. 아 이재명이나 조국이 또 잘했다면 또 이해가 돼.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부정 있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데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저렇게 찍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 선거가 완전히 이게 조작이 됐어. 그러면 이게 조작됐다, 조작됐다, 이거 빨리 밝혀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도가 이걸 들고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지.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디에 세뇌가 됐냐면은, 예. 사전 투표는 원래 좌파 애들이 많이 가서 찍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먼저 저 지방자치 선거는 왜 안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도표로다가 잘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걸 못 깨닫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뭐 거기 국회의원 해서 뭐냐고. 언제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 저 2년 전에 한 거 있죠? 예. 그때의 그 도표 있잖아. 예. 그때의 사전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이긴 지역하고.
실투표 이긴 것이 똑같다는 거 있잖아. 네. 그거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봐봐. 아, 우리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별 가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똑같아. 다 똑같아. 다 같기 때문에. 네. 똑같아. 그거는 그, 저는 그 21대 총선에서 이제 부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때 유시민이가 예, 유시민에 이어서 이해찬이가 뭐 앞으로 이제 20년 또 뭐 50년 네. 예? 계속 집권한다 그러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때 만약에 강력하게 그 새누리당에서 부정선거 막 조사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네. 그렇게 못할 건데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 이번에는 정말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밝혀내면은 업적 중에 가장 큰 저 내치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그야말로 내가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왔습니다. 5년 동안에. 이건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사람을 이뻐서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을 다 자료를 제시하고 토요일 날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보는 데서 이걸 다 제시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일주일을 두고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특단의 조치를 조치할 게 첫 번째 뭐냐?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뀐 39명 예, 그 검사들, 검사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중앙선관위 고발을 내일 우리가 할 거니까 바로 중앙선관위 조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이 건 해야 되거든. 응? 그리고 법무장관한테 지시해서 개통을 다 버벅이지 말고 대통령은 법무장관한테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법무장관이 검찰한테 지시를 해서 합법적으로 괜히 또 티에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그 중앙선관위 5명 특별히 5명을 빨리 압수수색하고 현장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 그 모든 서버를 다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를 해고 만약에 그들이 그 사이에 또 감췄다 그러면 감춰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거기다 또 임대한 회사가 또 있어. 임대한 회사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이 조치를 대통령께서 이걸 하지 아니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지지한 의미가 뭡니까? 결국 마지막은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쟤들이 192석 한 것이. 근데 대통령님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뭐 다른 적은 일에 뭐 민생투어요. 민생투어 이제 그만둬요. 할 만큼 다 했어요. 더 이상. 민생투어 그거 한다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다. 그러니까 제일 큰 일부터 국가의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건 대통령이 국가 통수권자로서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해치울 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는 최소한 1,000명 가까이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 더 이상 살면 뭐예요? 나도 나이가 70 넘었는데 더 이상 세상 살면 뭐하냐고요. 어?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발언해 주 김학성 교수님부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오늘 일찍 끝나나요? 예. 네. 우리 저 장학일 목사님이 이제 부산 지역만 공개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0표 나왔는데 9표가 나오고 1표 찍었다고 되는데 32표가 나왔어요. 10표 나온 데가 20표가 나오고 그렇지. 3표 나온 데 7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분들 근데 내가 이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라고 공개할 경우에는 두려워하는 분들이 적잖아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은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백하게 선거에 부정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익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왔는데 그가 얻은 2천여 표보다도 더 적은 정당 지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17개 시도에 대해서 다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공개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 국민을 깨우쳐서 일어날 것인데 대통령께서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좌파들에 의해서 또는 좌파 아닌 척하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같이 공격을 당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 공격이 아니라요. 대통령 끝나면 감옥 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쟤들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 쟤들을. 자기 목사님. 네. 사전 투표가 40표 맞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가 40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일 투표를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사전 투표가 40표 나왔는데 당일 투표가 0표 나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예? 이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적어도 더 나와야죠, 목사님. 훨씬 더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이 부정선거 확실하고요. 이 부정선거 더 이상 다른 거는 뭐 우리가 그 전산 처리하는 거는 가서 서버를 열어야 되고 뭐 하는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표를 찍었는데 내 표가 없다. 내 표가 도둑 맞았다. 이런 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부정선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여기서 머뭇거리면 혁명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혁명은 시작됐어. 네,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의 조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나는 옆에 붙어서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도둑 맞고 아니 우리 그 김학성 장로님 네. 국회의원 됐었어요. 아니, 맞아. 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 꼴이 지금 개판됐잖아요. 아니, 아니 내일 모레 원래 취임식해야 돼. 네, 그랬는데 저런 가짜들이 국회의원에 취임식하면 되겠습니까? 무효. 무효입니다.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다시 무효야. 시작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3개월 안에 재선거해야 돼. 부산을 잘 잡으신 게 예. 부산 다음에는 마산에서 해야 됩니다. 부마 사태가 그날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부정선거 대표는 뭐야 운동은 부산서 하시고 이어서 마산서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 전라도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전국적으로 다 예. 일어나요. 전라도도 지금 보면 전적으로 찍었다고 했지만 아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 그럼. 대한민국을 바로 가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을 밀자 헌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부정선거만큼은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흔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입법부에 들어가서 나라의 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하고 있고 국가의 모든 돈을 쓰고 월급을 받아먹고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얘라, 이놈들아. 이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을 다 우리는 이번에 바꿔버려야 됩니다. 싹 다 청소해버려야 됩니다. 국민이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청소해 우리 함께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자, 전준환 목사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기회를 놓쳐요. 그때 이재명 문재인 조국 문제를 정광석과 같이 그냥 딱 대통령 되자마자 문재인처럼 했어야 돼. 네. 문재인처럼. 이걸 딱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을 하다가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일의 경우에 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머뭇거리고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감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100% 가요. 네. 그렇게 간다. 하니까
이번에 바짝 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명을 갖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그 광화문에 갔더니 전라도에 있는 그런 서울 지역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뭉쳐서 목사님이 앞장을 서십시오. 와.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밀겠습니다. 와. 뭐든지 조직을 해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조직은 잘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줄 거니까.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을 뒤에서 호남 사람들이 뒷받침을 하면 그렇지. 저 밑에는 올라올 겁니다. 이야, 오랜만에 듣던 말 중에 기쁜 소리네. 네. 그런 말.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내가 그걸 하겠다. 오케이. 그렇게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안 나서면은 돌들도 소리 지른다고 했으니까. 그래. 성경에. 이제 권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제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네. 꼭 그 일을 이제 저 조직적으로 제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저 호남 지방에 있는 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자, 홍동현 박사님. 예. 뭐 좌파들이 우파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것은 프레임을 잘 짠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기 프레임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그런 사전선거 운동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뭐 방송이든 광화문이든 우리 전체 포커스를 이제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이거는 이 국민의 그 저 에너지를 폭발시켜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야 돼. 분노가. 분노를 폭발 증폭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에 대해서 개입해가지고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압박하라고 몰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자국 우멸하고 시간과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면은 아까 쭉 목사님들 말씀한 대로 아마 최악의 결과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나 뭐 자유우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자유우파를 대하면 끝난다, 소멸된다. 난 그래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죽느냐 사느냐는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만일에 부정선거에 명백하게 개입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법정 최고형으로 자유 그때 4.19 때도 그 최인규 그 내무장관 다 사형당했잖아요. 그게. 다 사형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대한민국의 그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워가라도 이제 앞으로도 미래에 누구도 이 선거만큼은 부정해라 안 된다. 꿈도 못 꾸도록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의 박정희로 나와야 돼. 자, 황교안 장군님. 네.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2016년도에 부재자 투표, 부재자 그 사전 투표의 함 하나가 조금 저 잘못됐대 해서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를 한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보니까 인구는 90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인당 국민 소득은 우리보다 우리가 지금 3만 불 조금 넘는데 거의 6만 불에 육박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오스트리아가 기독교가 거의 67%입니다. 맞아요. 예. 우리 그 옛날에 국민 소득이 뭐 높고 이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국민의 의심도 헌법재판소가 풀어주고 재선거를 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법부, 언론, 뭐 검찰, 뭐 망가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깜짝 놀랐는데 부산에서 그 조폭이라고 본인들이 조폭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 째려봤다고 얼마나 두드려팼는지 실시한 걸 또 두드려패고 두드려패고 해가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놈들을 조사만 하고 현장에서 체포 못해? 체포를 안 했습니다. 참 정말. 완전히 그 저 맞은 사람은
거의 전치 뭐 10주가 넘는다 합니다. 세상에. 우리 공권력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권력부터 또 우리의 준법 정신부터 밀어올려. 왜 이렇게 저 정치인들 중에 전과자가 많고 기소만 돼도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좀 바꿔야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수준이 정치를 바꿉니다. 거기에도 우리 기독교가 앞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는 5년 동안에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통령님을 당선시켰고 자부합니다. 광화문 없이 대통령님 당선될 수 있었나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도 취임식 후에도 한결같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의 총사령관으로서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정가훈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뒷돈을 받았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님 나한테 돈 준 적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또 돈 받을 사람입니까? 이렇게 내가 가문에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내가 한결같이 대통령님을 지원하고 대통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함께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대구 경북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로 대통령님이 했던 이 연설, 이것 때문에 나는 그 전에 뭐 학창시절 뭐 주일학교 다녔을 때는 목사 되는 게 꿈이었었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 그 후에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그때는 내가 보니까 뭐 그냥 호탈하고 술도 좋아하고 해서 다 좋아요. 사람은 다 변화가 되는 거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변화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의 현재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로 경북 대구에서 연설한 이 연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 이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한 인간의 윤석열이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연설 때문에 한번 다시 들어봐 주세요.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또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그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신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 게 지장이 있죠. 그러니 그 무식한 그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어? 저 분노야. 정말 가지가지 다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그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인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쉽게 말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풍수화되는데 중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 한 무엇입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 말이 지금 대통령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자, 지금 부정선거 똑바로 밝혀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이 연설을 지금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윤석열 한 인간 윤석열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그리고 사법고시 8번 떨어지고 9번째 된 거 네, 하시겠죠. 그것까지도 사실은 전화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인생 경험을 통하여. 저 연설대로 보니까 일 내겠네요. 그리고 네. 왜 그러냐면 목사님 자. 앞으로 선거도 없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석구석을 다 짚었어요. 다 짚었는데 나는 이 정신을 지금도 나는 철회하지 않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준체육관 연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는 대구 연설은요 원고 없이 했어요. 원고를 하려고 중에서 꺼냈다가 내가 공식적인 말씀하기 전에 사전에 내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본능적으로 한 말이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야, 이거는 이 네, 연설은 이건, 네. 아니 그렇지 본능적으로 원고 없이 그리고 나중에 원고 따로 읽었다니까요. 일은 해낼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장준체육관 자유총명의 연설 한번 들어봐주세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요거는 원고를 딱 써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북 대구에서 한 것은 본능적으로 했고 본능적으로 한 그 정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를 딱 써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아찔할 뻔했다. 또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인간 윤석열 이걸 보고 국민들이 48%를 찍었습니다. 48%. 그런데 왜 48%가 지금 24%로 왜 떨어졌습니까?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죠. 왜 떨어졌냐 말이에요. 48%를 찍었던 국민들이 48% 왜 찍은지는 내가 알려드릴까요? 3대 연설 때문에 찍은 겁니다. 이것을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장차관을 비롯하여 수석들, 이 머저리 같은 놈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거 분석도 제대로 못한 놈들, 청와대 약 한 300명 가까이 보좌관들, 다 직원들, 다 이 머저리 같은 놈들 말이야. 왜 대통령한테 똑바로 직보를 못하냐 말이야. 48%가 왜 24%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당신들은 앞으로 3년 동안에 청와대에서 좋은 직장, 밥 처먹고 살다가 나와도 또 다른 데로 뭐 국영기업체로도 갈 수 있고 하겠지만은 우리 광화문은요 죽느냐 사느냐에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에? 정신 안 차리고 말이야. 대통령님을 보좌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개자식들아. 대통령이 24%로 떨어졌는데 니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전반기 2년 동안은 대통령님이 검찰총장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몰랐다고 칩시다. 2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2년 동안도 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일본과의 관계 완성했고 한미동맹 완성했고 사우디 가서 125조 투자 약속 가져왔고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거가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선거가 선거가 192석이 뭡니까? 저쪽이 우리는 108석이고 이거는 100% 사기입니다. 100%.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만큼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현장 조사까지 다 하고 전수 조사까지 다 해서 빵표 나온 지역에서 48표 뿐이겠습니까? 응? 그리고 그렇게 가짜 조작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찍은 사람이 64만이요. 64만. 반올림하면 65만입니다. 65만. 65만이 쉽게 보입니까? 이 65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짜 선거 했음에도 65만인데 사실은 300만 넘은 겁니다. 300만. 우리가 매일같이 문자메시지 보냈는데 그것만 700만 통을 보내요. 700만 통. 700만 통 매일같이 보냅니다. 어? 그것도 왜 나는 원치 않는데 보냅니까? 신고해서 30만 원 벌금 물은 것이 내가 4억을 물었어요. 4억. 다 걸러내고 나한테 문자메시지 계속 보내도 좋다. 동의를 받은 사람이 700만입니다. 700만. 그 700만이 누구를 찍었겠습니까?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문자메시지 보내서 방송하고 교육하고 했는데 누가 찍었겠습니까? 나는요, 내 추측이 과장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가 여기 출마한 자유통일당 20석이 100%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왜? 700만 통을 매일같이 교육을 하고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고 매일같이 했으니까. 어? 그리고 보세요. 어? 장학일이가 여기 올 사람입니까? 여기에 장경동이가 올 사람, 전주남, 여기 홍동명, 또 두 장로님 김학성, 황중성 여기 올 사람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목이 터지려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했는데 이게 64만 표 나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일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내가 지켜보고 대통령님이 비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절대로 연방제로 북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생명을 걸 것입니다. 마지막 투표 한번 합시다. 자, 지금 들어온 사람들 지금 뭐 나라 TV에 들어온 것만 해도 6,800인데 너와 몰라가지 합치면 만 명 이상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투표 한번 합시다. 자, 우리는 이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나는 생명을 던지겠다. 1번. 죽는다 이 말이야. 더 이상 안 산다 이 말이야. 1번. 아니야. 나는 죽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협조만 하겠다. 2번. 자, 나는 생명을 던지겠다. 1번입니다. 보십시오. 자,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다 1번이네. 다 올렸어요. 보세요. 대통령 이거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시청자들만 해도 시청자들 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겠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자를 8월 달에 데려오기로 하고 이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저부터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나 이 더러운 세상 안 삽니다. 이제 나 목숨 걸고 순교할 뿐이지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자, 이제 나는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난 믿습니다. 믿고 이만큼 우리가 해줬으면 됐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빨리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은요 박정희 같은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만한 강단이 대통령에 난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 뚝심은 있으시더라고요. 네, 3대 연설을 들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이어지는 연설, 3.1절 연설, 8.15 연설을 그것도 그냥 통일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을 하겠다. 계속 말이 덧붙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이 만약에 안 하면 우리는 수만 명이 생명을 던지고 광화문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법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혁명으로 바로 갈 겁니다. 혁명은 어떻게 합니까? 헌법이 무너지고 정부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무너지고 국가가 있으나 마나한 국가, 정부가 있으나 마나한 정부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헌법이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우리 혁명으로 맞짱 뜰 수밖에 없습니다. 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 계속 저기 뜨는데 뭐 전 목사님
부정선거 밝혀달라는 청원이 5만 명이 돼야 된대요. 근데 지금 현재 아마 3만 한 5천 명이 됐나 봐요. 한번 그 청원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광고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네, 이따가 내 광고 다시 한번. 네, 거기 그냥 네,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자. 자, 이제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빨리 끝났습니다. 자. 전전한 목소리. 이승만의 구호. 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